자, 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 약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수시에서 비교과와 자기소개서가 합격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약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아,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네요. 예. 학생이 방학은 했나요? 예, 방학했습니다. 아버님 보시기에 어떻게 방학 때잘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계획은 잘 세워갖고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버님, 김태용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수시 원서 접수가 약한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예. 점이 지금 제일 고민이 많으신가요? 제가 있는데 여기는 농촌 소도시라 예. 이게 수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해주신 한 3개 정도의 대학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주는 대학으로 해가지고, 저 뭐냐 전략을 짜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버님, 김태용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 학생부랑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등급 평균은 3.5등급이 되겠고, 국어는 3.6등급, 수학은 3.6등급, 영어 3.4등급, 과학 3.6등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적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과만 보면 국어는 4등급,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 3등급으로 약간 상승했고, 수학은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으로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으로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달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 국수, 영탐 평균 100분위가 82.13 정도 되고요. 등급으로 하면 평균 2.88등급이고, 국어 A가 2등급, 수학 B가 3등급, 영어가 3등급, 화학원이 3등급, 생명과학원이 4등급 되겠습니다. 이걸 3월달 모의고사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A형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예. 상승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네. 영어와 화학원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비교과 분석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동아리는 1학년, 2학년 모두 인성 및 리더십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 1학년 때 36시간, 2학년 때 5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보면 1학년 때 91시간, 2학년 때 95시간, 평균 5강좌 정도를 갖다 한 학년에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상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 보고서, 비평론 쓰기 대회 같은 문과적인 소양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도덕 성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준법과 예절 분야에서 모범상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학습 플래너 경진 대회, 비평론 쓰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 3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컨테스트에서 은상인 2위를 받았는데 공동 수상이네요. 네. 그리고 희망대학으로는 1지망으로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화학공학과를 원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경희대 화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3지망으로는 가천대학교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화공생명공학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이구, 김태용 선생님께서 이거 좀 책임감이 따르시겠습니다. 예,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예, 보셨는지요? 일단 먼저 교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국수, 영과 등급 평균이 대략 3.5 정도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와 국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 또 국어 잘 유지하고 있고요.
부족한 면을 보면은 자연계에서 중요한 과목이 수학과 과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과 과학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국어 성적이 상승을 했고요. 2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요.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좀 하락도 했습니다. 근데 정시에서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 반영 비율이 20% 30% 30% 20% 혹은 20% 30% 30%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수학과 과학을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시급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예.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을 같은 경우 한 학년에서 5강 정도씩 약 90시간 정도씩 잘 들었고요. 또한 봉사활동 부분에서도 학습지도와 같은 봉사, 그 지식 나눔 활동 같은 경우를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자연계 학생에도 불구하고 독후감 쓰기라든지 비평문 쓰기 같은 문과적인 소양 분야에서도 굉장한 재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부족한 점으로는 방과 후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자신이 있는 국어와 영어에 많이 쏠려 있고 수학과 과학에는 조금 소홀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한양대입니다.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김태용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한양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우리 학생 지식 나눔 봉사활동 열심히 수행했는데요. 첫 번째 통과합니다. 방과 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점과 우수한 글쓰기 능력 돋보입니다. 통과하네요.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나 볼까요? 50m 지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예,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50m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합격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50m를 주셨는데요. 그 네네네. 50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진단해 주시지요. 네네.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들 같은 경우에 충실히 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공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상체 활동 같은 경우가 조금 준비가 부족해서 50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순위로는 정시 또는 논술형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2순위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3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태용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적합한 전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예. 그 질문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버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예. 그 약대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35개 약학 전문 대학원 중에 전남 지역에 조선대라든지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가 있는데 굳이 서울로 오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서울 해가지고 좀 넓은 세상에서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저는 다름이 아니고 인서울 약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면 굳이 뭐 서울에 올 필요는 없고 지방에 고루고루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인서울에서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집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1순위 논술 전형 또는 정시 전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양대 화학공학과, 경희대 화학과,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반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반영하지도 않고 자기소개서도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만을 반영하는데 성적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자료를 보면 그래도 2점대 초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경희대 화학과라든지 아니면 가천대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표현되는 기본적인
내신 성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시 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와 경희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수학과 과학이 좀 부족해서 좀 지원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실행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약학전문대학원을 원하신다면 지방에 있는 약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 정시로 한번 지원해보시는 것이 학생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데에도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이 1순위로 다 논술 전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순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인서울에 있는 한양대라든지 뭐 경희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상상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스펙이라고 하는데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스펙이 약간 부족해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지금 문의하신 학생처럼 약간 부족할 경우에는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또 아니면 약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는 이런 대학에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학생이 유리하기도 하고 나중에 네. 대학에 입학해서 약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할 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전남대 화학공학부라든지 화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고 순천대의 SCNU 디딤돌 인재전형이라는 게 있고 고분자화학공학과나 기초의학부 그 다음에 조선대 같은 경우에도 생명화학 고분자공학과나 화학과 같은 경우 지원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인데요. 여기도 순천대라든지 조선대의 그 같은 학과를 지원하기에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사를 원하신다면 그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교에 진학을 하셔가지고 약학전문대학을 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학생의 꿈이 약사기 네네. 때문에 그 약사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학이었습니다. 한양대학의 네네.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언해 주시죠. 예예. 한양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23명을 모집하고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100%만 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서류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전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서류를 평가할 때 내신 성적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 이건 뭐냐면은 교내 자율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특이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성적 밑에 나와 있는 각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것만 가지고 그 모집을 하는데 아무 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 면접도 없습니다. 도전 가능성은 수상 내역, 그 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사항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의견 이런 데에 대해서 화학공학과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창체 활동 중에 생물 관련 활동이 좀 조금 언급되어 있지만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교육을 전산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고려한다면 한 40%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장애도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전형 치고는 좀 높아서 7.71:1 정도 되겠습니다. 내신 1.03 정도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인데 13명을 뽑고 1단계에서 서류만 가지고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의 서류 성적을 50%를 반영하고 면접이 또 50% 있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 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내면 됩니다. 추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는 성장 가능성, 인성, 기초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면접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나눠서 실시되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세부능력상 마찬가지로 화공과와 관련된 내용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가천대 같은 경우엔 서울 지역에서 지원율이 높아가지고 12.1:1 정도 됐습니다. 네. 내신 3.0에서 5.3등급 정도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했는데요.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는 약 평균이 2.9등급이었고 3.1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5등급이 되겠죠. 네네. 이상으로 가천대와 한양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였는데요. 김태용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보통 자기소개서는 네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그중에 세 문항은 공통문항, 어느 대학이지 공통입니다. 첫 번째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 천재 정도로 쓰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내 활동을 3개 이내로 적고 거기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쓰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쓰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쓰고 나와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겠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앞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학업 계획에 대해서 잘 써봐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인상 깊었던 책 세 권을 쓰라고 하는 건 서울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좀 잘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대충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내용은 많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쉽게 말해 스펙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낀 점, 거기서 배운 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양을 늘려서 쓴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학업 면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상 받은 것도 그렇고 생기부에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점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약간 좀 그 모순되는 점이 동아리 활동에서 독서를 1, 2주에 한두 권씩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보면. 그런데 독서 활동에 보면 그 1, 2주에 한 권씩이면 한 학년당 상당히 많은 그렇죠. 양의 독서를 했을 텐데 예. 독서 안에 그 책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모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방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한 점이요. 수시에서 비교과와 자기소개서가 합격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나요? 였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정시 같은 경우에는 0점 몇 점 차이, 1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립니다. 하지만 정량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내신, 그 다음에 추천서, 그 다음에 비교과 이거를 몇 점씩, 몇 점씩, 몇 점씩 이렇게 딱 정량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네. 정성적이라고 해서 아, 이 학생이 성적이 상승세에 있구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약간 하락하고 있구나, 또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인상이 있는가, 자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이렇게 이미지 와닿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과와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몇 프로다라고 구분짓지 마시고요. 일단 뭐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할 때에는 자기소개서부터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생활교육부라든지 아니면 비교과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가 많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용 선생님께서 꼼꼼히 봐주셨습니다. 네네. 또 우리 학생이요. 그 취약한 영역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습 컨설팅도 받아볼까요, 선생님? 네네. 지금 수학과 과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수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형화된 문제는 잘 푸는 반면에 복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 쉽게 말하면 응용된 문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원리가 이해를 못해서 틀린 문제인지 아니면 알긴 하지만 실수로 틀렸는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 못했으면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연습, 기출문제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 숙달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해결이 안 되거나 오답이 많은 단어는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배웠던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많은 문제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과탐 같은 경우입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기초 지식, 사고력 이런 것들이 반복 출제됩니다. 쉽게 말하면 응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원리는 그대로인데 네. 응용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생물 같은 경우에도 응용이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이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많은 응용 문제를 접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 기본기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네네. 그 이후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직업이 약사입니다. 약사가 될 수 있는 방법들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대학 외에 또 그 학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이 예. 어딘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약사가 될 수 있는 약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위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는 그 정시, 나형에 전남대학교 화학과가 있습니다. 16명을 모집하고요. 수능 100%만 가지고 모집합니다. 대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 다 반영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탐 반영 비율이 국어가 25, 수학이 27.5, 영어가 27.5, 그 과탐이 20%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탐 과목은 두 과목을 다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수능이 나오는 점수 중에서 표준 점수만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수학 B형 응시자, 즉 자연계 응시자에게는 수학 받은 점수, 표준 점수의 20%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이라면 다 받겠죠. 도전 가정성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는 유리하겠고요. 적절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의 가능성을 한 85% 정도로 보겠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이 4.91대 1이었고요. 6월달 모의고사 100분 예합. 이 경우에는 이제 탐구는 평균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321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328.5이기 때문에 수학이 조금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순천대학교 다군 정시전형 화학공학과 있습니다. 네. 31명을 모집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100%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수학, 영어가 들어가고요. 국어하고 탐구 중에는 잘 본 거 한 분야를 갖다가 택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수학과 영어는 33.3%씩 그다음에 국어와 과탐 중에 하나 골라서 33.3%, 3분의 1씩 반영이 됩니다. 이때 탐구는 두 과목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전남대와는 틀리게 100분위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 B형 응시자, 그리고 수학 B형 응시자에게 자기가 취득한 점수의 10점을 그냥 무조건 주고요. 네. 과탐 응시자에게는 총점의 5점을 가산을 해줍니다. 도전 가능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합격 가능성은 약 한 9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도 경쟁률은 약간 낮았는데요. 2.85대 1이었고요. 국수형 6월달 모의고사 100분위의 합으로 본다면 195점 정도 이상이 지원 가능할 거로 보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54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대학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네, 너무 유익한 상담이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진학 상담 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최은경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결정적 코치신 정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손태진 선생님의 2016학년도 수시 트렌드 간호학과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편을 주제로 한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